간밤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린 어제는 모두 떨어졌었는데 하루 만에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뛰어올랐습니다. 다우가 1.26%, 나스닥 2.51% 올랐고 S&P 500은 1.7%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4만 2천선을 넘어섰고 S&P 500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끌어내린 어제는 일제히 하락했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걸 놓고 처음엔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돌았다가 반대로 오늘은 기대심리가 커진 결과입니다. 특히 주당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1만 명 이상 적은 21만 9천 명으로 떨어지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4% 가깝게 오르는 등 금리가 내리면서 투자가 유지될 거란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Sets us on a path towards lower rates, more accommodative growth, maybe a faster growth. When you look at the second half of the year next year. 다만 지난달 미국에서 거래된 집값 중간치가 1년 전보다 3.1% 오른 건 연준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선 물가 상승률 계산 때 주거비가 3분의 1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물가 상승률도 같이 뛰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집값이 금리나 속도와 시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